드넓은 무한한 공간 속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예. 지금 천문학계에서는 지금 지구처럼 생명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그런 그 위성을 그런 별 찾는 것이 혈안이 돼 있어요. 나는 그 여기 저 뭐야 원욱 스님도 그 코스모스 우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좀 있고 근데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저는 늘 환경과 코스모스 두 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그 다큐멘터리도 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요. 현대 과학의 그 뭐 우주 과학의 그게 그 총 결론이고 지금까지 예, 과학 분야에서는 뭐 그보다 더 앞서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즘 이제 그 생명체가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그 별 찾는 게 아주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어디서 찾긴 찾았어. 근데 이제 확인은 아직 못했어. 그런데 거리가 얼마냐? 몇십억 광년이야. 몇십억 광년.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날아가야 돼. 그렇게 먼 곳에. 뭐 가까운 곳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공간은 무한합니다. 공간은 무한해요. 끝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고 많은 모래 숫자, 해운대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서해안, 동해안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인도 갠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기타 많고 많은 사막에 있는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모래를 다 합한 숫자보다도 많은 것이 우주에 하늘에 떠 있는 별 숫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펼쳐져 있는 게 지금 밤하늘의 별들이요. 그렇게 많고 많은 뭐 비유를 하자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많고 많은 별들에 그게 전부 빛을 내는 것은 전부 태양이거든요. 빛을 내는 것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빛을 내는 달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태양처럼 자신의 그 어떤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한 행성들이 무수히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 지구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 별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아요. 이 사람들 이야기 우주과학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너무 확신에 차 있어. 틀림없이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는데. 예. 그리고 근데 날아가는 속도도 그야말로 상상의 우주선 그건 이제 우리 마음의 우주선인데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순식간에 갈 수 있어 또. 그런 우주선이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몇 억 광년이 문제가 안 돼요. 몇 억 광년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해. 그 환경 공부를 하면은 이 우주과학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또 마음에 와 닿아요. 그대로 환경을 읽는 것 같아. 환경 무슨 뭐 저기 화장세계품을 읽는 것 같아. 이제 새로 편찬을 하면 화장세계품에다가 이제 부록으로 칼 세계관의 그 코스모스를 넣어놔야 돼. 아무튼 법보살과 선의왕 보살과 나머지 한량 없는 모든 보살 등과 같아서 모든 지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 뭐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없이 많고 많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신혜시에 신혜를 몸의 피를 보시할 때 기 성취 일체 지심하며 일체 지혜를 성취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흔한 대보리 크게 깨달음에 대한 것을 늘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고 상상하고 언제 깨달을까 정말 꿈꾸다가 확 깨듯이 그렇게 이제 한번 깨었으면 잠자다가 깨듯이 그렇게 깨었으면 그게 헌앙 대보리라 대보리를 헌앙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또 낙수 보살행 보살행을 즐겨 닦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불치 고수 고수 낙수 사수라고 어떤 고통에 대한 느낌 그걸 고수라고 하죠 그런 그 고통에 대한 느낌을 취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낙견 글자심 하며 여기도 또 그러네요 구걸하러 오는 사람을 즐겁게 보는 그런 그 자세 아주 좋아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아유 왜 이제서 왔느냐고 이렇게 반기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마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함부로 미워 못할 거예요 이제 그거 말 함부로 귀에 그렇게 그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이고 스님은 맨날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본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환경에 걸 인용해서 한다는데 저걸 미워해야 돼 어떻게 피해야 돼 아니면 반갑게 맞이해야 돼 그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고민이라도 그렇게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또 기 불협내 내걸심 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절대 싫어하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반가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절대 싫어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동양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이게요 이 불자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부처님은 이러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런 것을 공부라고 과제를 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최후의 보루야 최후의 양심이라고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데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일체 보살도 일체 보살도에 취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수호 일체 보살사 일체 보살의 보시하는 사자도 이제 보시고 그렇습니다 뒤에 또 보시란 말이 나오지만 보시하는 것을 수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증광 보살 선사 선시심 보살의 좋은 그런 보시를 증광하는 더 넓게 더욱더 넓히는 그런 마음을 또 일으키며 불퇴전심과 불휴식심과 퇴전하지 않고 휴식하지 않고 연기 무연기 자기만을 애착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없는 마음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이제 회향에 들어갑니다 일체 중생이 다 법신 지신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여긴 또 원자가 다 있어요 앞에서는 생략이 됐고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노건신 피곤함이 없는 그런 몸 얻기를 원하며 얻어서 유여 건강 마치 건강과 같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가계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몸을 얻어서 무능 상해 능히 상해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변화신을 얻어서 세간에 널리 나타나서 무유 극진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가해락신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몸을 얻어서 정묘견고 아주 청정하고 미묘하고 그리고 견고해야 돼. 청정하고 미묘하기까지는 뭐 그런데 견고하기가 쉽지가 않죠. 견고하는 얻기를 견고함이 견고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더욱 법계 생신 법계 생신 얻기를 얻어서 열애와 같아서 무소의지 의지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묘보 광명지신과 같아서 묘보 광명과 같은 몸을 얻어서 아주 아름다운 보배 광명 그런 몸을 얻어서 일체 세상 사람들이 무능영패하며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보배 광명이 비치기 때문에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사람의 빛을 가릴 수가 없다. 가릴 수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장신을 얻어서 지혜가 갈무리되어 있는 그런 몸을 얻어서 불사계 죽지 아니하는 세계에 자제함 얻기를 원하며 불사계에서 죽지 않은 세계에서 자유자재 안 죽으려면 마음대로 안 죽고 그게 이제 지장신을 얻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일체 중생이 보혜신을 얻어서 보배받아 몸을 얻어서 견계 회직하여 보기만 해도 모두 이익을 얻어서 무공과자 헛되게 지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허공신을 얻어서 세간 내환이 세간의 고통과 걱정거리가 무능염착이니 능히 물들거나 붙을 수가 없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설의 신을 시에 몸의 피를 보시할 때 대성심과 청정심과 광대한 마음과 헌열 기뻐하는 마음과 경행하는 마음과 환희하는 마음과 증상하는 마음과 안락하는 마음과 무탁심, 탁함이 없는 마음으로 선건회향하는 것이니라. 참 우리의 그 실정하고는 거리가 멀긴 멀지만은 너무나도 참 신심나고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생각 돌이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돼요. 그렇게 영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신부, 그 스녀라든지 이태석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 그 행적을 보면은 거의 여기에 표현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 이들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의 행적을 나는 아주 참 유익깊게 읽고 하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죠. 여기는 골수보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설이 그 몸, 어떤 이가 그 몸 고육, 수육 보통 수육도 이렇게 쓰나? 수육을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에 환희 연어로 환희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 골수에 있는 살 그런 뜻이죠. 골수에 있는 살을 구걸하며 환희와 연어로서 내 걸자은 호대 와서 위 걸자은 호대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되 아신 수육은 내 몸의 골수에 있는 살을 수이용 취용하라 마음대로 가져가서 써라 말이야 하고는 요익 보살과 일체 시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없는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모든 치중 여러 가지 갈래 가운데 종종 생체 뭐 여기저기 다 태어나죠 그 골수의 살로서 시 글자 시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할 때
환희가 광대해서 시심이 증장하며 보시하는 마음이 더욱 증장하며 여러 보살과 같아서 성근을 수습하며 이세 진구의 세상의 진구를 때와 번뇌를 다 떠나서 득심지락하며 깊은 뜻과 즐거움을 깊은 뜻을 얻으며 이신 보시오되 몸으로서 널리 보시하되 마음에 담이 없으며 한량 없고 광대한 성근을 구족하며 일체 묘공덕의 보배를 섭수하며 보살법과 같이해서 수행무염하며 바다 행해서 실증이 없으며 실어함이 없으며 심상 애락 보시 공덕하여 마음이 항상 보시 공덕을 애락해서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일체를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다 주되 심무유해하며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심관 제법이 깊이 관찰한다. 자세하게 관찰한다. 제법이 종년이여 무채하여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서 생긴 것이고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어떤 고정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관찰해서 깊이 관찰해서 불탐 시업과 그 업 과부하고 보시하는 업 그리고 그 보시하는 업의 과보를 탐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수소회화하여 그 만나는 바를 따라서 평등하게 시어하나니라. 평등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다 평등하게 시어한다. 그러니까 인연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그냥 내맡길 수 있다 이겁니다. 내맡기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내가 지은 복이라면 나에게 올 것이고 내가 당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언제 당해도 당해야 할 것이니까 그냥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은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제법 종년여 무채라. 제법은 인연을 쫓는 것이고 불교에서 한마디만 선택하라면 뭐 마성비구도 늘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이라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항상 이 말씀 하십니다.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참 인연의 도리로 됐다. 인연의 도리로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인연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또 큰 불사를 꿈꾼다면 자꾸 복을 지어야 돼. 인연을 창조해야 돼. 창조해야 돼 인연. 그러니까 복부터 지어야 된다고요. 큰 불사 할 사람은 복부터 많이 지어야 돼. 아주 열심히 아주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복을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잘 풀려. 불자야 하고 회우하여 평등 시어하나니라. 불자야 보살 마설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일체 모든 부처님이 상실 현전에 계실 현전하여 다 앞에 나타나서 상지 여부하여 그를 생각하게 부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해서 더 호렴고며 호렴함을 얻는 연고며 일체 중생이 또 계실 현전하여 중생도 또 부처님만 현전하는 게 아니고 중생도 현전함이니 보령 안주 청정 법고며 모두 다 청정한 법에 안주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세계가 또 계실 현전이여 일체 재불 일체 중생 일체 세계가 계실 현전이니 일체 불국토가 엄정 아주 청정하게 장엄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이 계실 현전이라 한 번 더 나왔어요. 계실 현전이니 대비심으로서 보구호고며 널리 구호하는 연고며 일체 불도가 계실 현전이라 부처님도가 다 앞에 나타나니 낙관 열의 십종역고며 열의 열 가지 힘을 즐겨 관하는 연고며 과거 현재 거래 현재
일체 보살이 계실 현재니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보살이 다 앞에 나타남이니 동공 원만 제 선근고며 원만은 모든 선근을 함께하는 연고며 일체 무해가 계실 현재니 두려움 없음이 다 앞에 나타남이니 능작 최상사자고며 최상가는 가장 훌륭한 법문을 능히 짓는 연고며 일체 삼세가 계실 현전이니 상평등 득평등지하여 평등지를 얻어서 널리 관찰하는 연고며 일체 세간이 계실 현전이니 발광대원하여 광대한 원을 발해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리를 닦는 연고며 일체 보살 무피렴행이 계실 현전이니 일체 보살이 피렴이 없는 행을 다 앞에 나타남이니 무수량 광대심을 바라는 연고이니라. 한량이 없고 수가 없는 광대한 마음을 바라는 연고이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뼛속의 살을 보시할 때 이러한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여기 이제 회향이 이제 나옵니다. 소위 일체 중생이 더 건강신해야 건강과 같은 몸을 얻어서 그 몸에 있는 그런 그 골수를 보시를 했으니까 골수를 보시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돌아가시다. 그런 원을 하는 거죠. 금강신을 얻어서 불과 적이야 다이아몬드와 같은 몸을 얻어서 도저히 깨뜨릴래야 깨뜨릴 수 없고 해칠래야 해칠 수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견밀신 견고하고 밀밀한 몸을 얻어서 항무 결감하기를 원하며 항상 결감이 없기를 감함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의생신을 얻어서 유여 불신의 장엄 청정하며 마치 불신이 장엄이 청정한 것과 같기를 원하며 의생신 그 줄 거에 대해요. 의생신 이게 이제 불보살들은 그 어떤 그 정진의 능력 공부의 힘 수행의 힘이 증대되면은 마음을 내면은 몸이 얼마든지 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생신이야. 의생천도 있어요. 의생천. 우리가 보통 33천이 또 뭐 욕계 6천 무슨 새끼 4천 무슨 무새끼 무슨 천 그런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선불교에서 의뢰의 그게 이제 그 초기 선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초선천 뭐 중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니까 올라간다는 말을 써요. 그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을 닦고 그 선을 닦으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생천인 줄을 몰라. 막연하게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이라고 돼 있고 올라간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의생천입니다. 의생세계, 의생신 전부 우리 의식이 만드는 하늘이고 의식이 만드는 그 선정에 들면 의식이 그런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간 그런 그 어떤 정신세계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신세계가 아주 고도로 높아지니까 고도로 높아진 걸 뭐라고 표현해?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하늘이다, 무슨 하늘이다, 지금 그거하고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경전에 있는 하늘하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어떤 그 별들의 세계하고 그게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전부 의생천입니다. 의생천. 선정에 들어서 느끼는 어떤 그 높은 그 정신적 경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모르니까 얼버무려. 내가 이제 그런 걸 강의하는 그 뭐 수자들도 만나서 물어보면은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막 얼버무려 버려.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요 의생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의생신 몸부터 우리 몸부터 몸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몸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유야 불신이야. 이 불신은 그 의생신을 부처님 정도 되면 의생신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장엄 청정하기를 원하는 일체 중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일체 중생이 백복 상신을 얻어서 30 이상으로서 스스로 장엄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그 뭐 골수를 보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우는 그 회향의 원도 대단합니다. 일체 중생이 80종호 묘장엄신을 얻어서 십력 10가지 힘이 부족해서 불가 단계 무너짐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열애신을 얻어서 구경 청정해서 불가 한량 한량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견고신을 얻어서 일체 마원이 마군과 원수가 소불 능계 능이 무너뜨릴 수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상신을 얻어서 하나의 모양인 몸을 얻어서 삼세 제불로 더불어 동일 신상 동일한 신상이기를 원하며 일신 일상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일상은 공상이고 공상이 일상이고 궁극에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의생신 생각만 하면은 무슨 몸이든지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무예신을 얻어서 걸림없는 몸을 얻어서 정법신으로서 청량한 법의 몸으로서 허공에 두루하기를 원하며 허공계에 두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리장신을 얻어서 보능 용납 일체 세간이니라 일체 세간에 널리 용납하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일체지를 구해서 뼛속의 살을 보시할 때 선근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다 열애의 구경, 청정, 한량 없는 몸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